이 내용을 가지고 노란공이 요 안에 있고 레고온과 노란공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 수렴이 된다 그랬잖아요. 절반 부드럽게 치면. 이게 지금 3쿠션이 아니고 4구를 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반 맞추면 거의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얘 맞추려면 4구를 친다. 얘를 맞추려면. 그렇죠? 예. 네. 이거 4구 치는데 뒤돌리기 치는 사람 없죠. 그죠? 누구든지 다 앞돌리기를 치는데 요 기울기가 한 원팁 정도에 해당하니까 원팁 주고 2분의 1 맞히겠죠. 자, 한번 쳐보세요. 네. 안 맞았네. 아이고, 너무 두께 실수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안 굴러오죠? 안 굴러왔어요. 아,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어. 그죠? 역시 점수가 있으시니까. 네. 잘 치는 200점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300점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300점이니까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가을 씨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게 두껍게 치면 완전히. 두껍게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3쿠션이라 그러면 이거는 뒤돌리기를 쳐야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노란 공이 이렇게 있으면 키스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3쿠션이라면 뒤돌리기 쳐도 키스 잘안 나요. 근데 지금 4구란 말이죠. 이렇게 있을 때 무회전 절반 치면 일로 와서 득점이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요 기울기만큼 더해서 원팁 주고 절반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면 득점은 돼요. 근데 2분의 1이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맞는 건데, 그러면 노란 공 요렇게 가지 않겠어요? 요렇게 간 놈은 요로 가고, 요쪽 맞고, 이렇게 굴러오더라도 이 정도에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2분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2분의 1 두께로 맞아서 흰 공이 여기에 도착했어요. 빨간 공까지 겨우 도착해서 득점이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맞고 요렇게 딱 썼어요. 얘는 어디까지 굴러올까요? 여기 이 정도에서 서요. 2분의 1 두께로 맞췄는데 흰 공이 여기에 멈췄다 그러면 노란 공은 여기에 절대 못 와요. 여기 오기 전에 쓰거든요. 보통은 절반 맞았다 그러면 이놈이 움직인 거나 이놈이 움직인 거나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1m 이상 더 굴러가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간 힘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맞았어도 그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얘보다 훨씬 더 많이 굴러가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팁 주고 얘를 2분의 1 맞추면 빨간 공을 겨우 맞추고 멈춰야 다음 공이 좋아질 텐데 너무 세게 맞춰버리면 얘가 이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맞췄을 때 노란 공이 요 근처에 와서 쓰기 때문에 다음 공이 안 좋은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면 얘는 더 많이 움직이겠죠. 더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코너로 모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아까 절반 맞히는 실험을 해봤잖아요. 2분의 1로 친 놈이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은 놈이나 분리각은 똑같았죠. 그 성질을 이용하면 원팁 주고 2분의 1을 맞히는 게 아니라 두껍게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5 또는 4분의 3 정도로. 그러면 노란 공, 멀어서 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일단 요거 한번 쳐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팁 주고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아이고, 너무 두껍다. 너무 두꺼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껍게 쳤음에도, 키스 위험이 있었는데, 두껍게 쳐도, 득점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4구기 때문에 3쿠션을 반드시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더 쳐볼게요. 한시방향 툭집의 원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이러면 내 공이 먼저 오죠? 빨간 공 따라 내려오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론을 4구에서는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 모을 때. 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너무 두껍게 치셨다. 그러니까 두 번씩만 쳐보죠. 그러니까 2분의 원팁 주고 2분의 1 맞힐 때 여기 겨냥했다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힌 거 이거 빨간 공 오른쪽 끝선 맞추셔서 겨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향은 맞았는데 좀 세네요, 그죠? 오우, 역시 300점이라 안정적이시네, 공 모으는 거는. 그렇죠. 아, 근데 회전이 좀 덜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 회전. 무회전을 좀 두껍게 치고. 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지져요. 이건 회전이 많았죠. 당점이 낮았나, 회전이 많았나. 얇았는데? 좀 얇았죠. 네, 좀 얇았어. 아, 이거. 아,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일로 오질 못했구나. 꺾이질 않아서. 아까 배치가 2분의 1 연습한 배치가 이 배치였어요. 빨간 공이 어디 있냐면 하나, 둘, 셋,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이 코너 이렇게 있고 내 공은 어떻게 서 있냐면 수직인데 흰 공의 중심과 빨간 공의 오른쪽 끝이 수직인 상태였어요. 이랬을 때 2분의 1 맞추면 일로 가서 맞고 2분의 1 두껍게 맞춰도 제가 맞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먼데 부드럽게 친다는 거는 얘는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얘를 조금 약간 빠르게 치면 이렇게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굴러가게 하려면 상단 당점을 주고 치면 처음부터 이렇게 굴러가요. 중단으로 치면 중단 당점으로 치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바닥에 의해서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쳐서 굴러가는 성질에 의해서 맞으면 2분의 1이 맞으면 이렇게 가고 노란 공에 도착하는데 2분의 1이 맞으면 이렇게 가고요.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으면 튕기죠. 많이 튕겼다가 급격하게 휘어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1이 맞으면 조금 튕겼는데 밋밋하게 휘어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수렴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쳤을 때는. 그러면 오늘 앞 돌리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는 볼 시스템 연습하겠습니다.